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곽승종입니다. 일단은 이제 초안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고요. 카메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레이저 센서 두 개, 레이저 센서 두 개가 있고, 진규 형태고, 레이저 센서는 이제 사프라 통신이 돼 있고, 카메라는 랜 통신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레이저 센서는 X축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Y축. 카메라는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에 따른 별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 되는 걸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제 저 X밸류인데, X밸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X값을 측정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0에서 1000까지를 측정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500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플러마이너스 500씩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면 그렇죠. 충분히 이 X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X축이 된다 하고 그러면 이제 Y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측정 시작으로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가 켜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가 잡히게 되고 저 측정 시작을 누르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건데 손이 부족해가지고 마우스로 측정 시작을 누르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여기에 천장까지 1.8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값과 Y값이 저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 거죠. 얘네 이 레이저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봐보자. 실제 지금 카메라에서는 지금 영상 화질이 좀안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괜찮아요. 화질 괜찮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고, 이거는 이제 기능은 아직 안 넣었는데, 얘가 어차피 측정을 한다 하면, 그냥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측정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얘는 이제 필터예요. 이제 야광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쓰일 텐데, 그건 필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이 카메라 자체에서는 야광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적외선 등이 켜지게 돼요. 예. 지금 적외선 등이 딱 켜진 거예요. 지금 네, 딱 켜진 거죠. 지금 제 손이 보이죠? 가렸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오토적으로 적외선 등을 켜고 끄고 하니까 그 야간에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화질이 안 좋게 나오나요?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커징인데, 실제 이게 뭐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징을, 그냥 기본적인 거, 포커징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구동하는 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사항도 없고, 어느 정도는 지금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좀 0점 잡는 부분하고, 좀 기술적으로는, 그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튼 자체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선보면 될것 같습니다.